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의 이 역대급 반전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아주 가난한 코스프레를 하다가 알고 봤더니 60억 원대의 코인을 갖고 있고 재산만 하더라도 15억 원대 합치면은 많이 있을 때는 75억 원이나 있는 아주 큰 자산가 있는데 그런데 뭐 라면을 매일 라면을 먹는다든지 뭐 신발이 3만 5천 원대인데 이게 떨어졌다든지 헤어졌다든지. 자, 그러면서 이 까르보나도 잘 몰라서 까르보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서 자, 이 코스프레를 했다. 아주 모살고 가난한 사람인처럼 이렇게 행동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남국이가 본인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자, 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자, 호텔에도 못 가고 모텔에서 잘 노니까 지지해 달라. 여기 후원을 해 달라.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속속 드러나면서 자 김남국의 두 얼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김남국의 두 얼굴이 이재명과 꼭 닮았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도 자기가 그동안에 대장동과 백현동 여기서 전혀 비리와 관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장실 안에서도 CCTV를 엉터리 고장난 것도 붙여놔놓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CCTV에 촬영되는 것처럼 그래서 본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단돈 10원도 뇌물을 안 받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했다. 자 이런 것들이 김남국이나 이재명이나 꼭 빼다 박았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김남국의 이 경우를 보면 2019년도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팅 콘셉트로 촬영을 하면서 자 좋아하는 음식을 상대 여성이 물으니까 매일 라면만 먹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이 소개팅 영상에서 자 그렇게 먹은 지 7, 8년이 된 것 같아 거의 하루 한 끼 못 먹을 때가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파스타의 한 종류인 까르보나라를 주문하면서 까르보나 이렇게 말하면서 외식 메뉴를 잘 모르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이 콘셉트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2020년도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낡은 운동화 사진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그는 당시 구두 대신에 운동화 신고 본회의장에 가고 서류 가방 대신에 책가방 메고 상임위원회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달에는 유튜브에서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이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11월 달에는 TBS 프로그램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는 자, 구멍난 운동화를 보여줬습니다. 자, 3만 7천 원짜리 운동화인데 구멍이 났다. 이렇게 말했고. 자, 그런데 그 뒤에 그가 신고한 재산은 12억 6,800만 원이었고, 코인은 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때도 김남국은 30대인데, 30대 12억 6,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신고를 보통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재산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라면만 먹는다, 뭐,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다. 요렇게 말하자면 코스프레를 했던 김남국이가 알고 봤더니 코인도 있었다는 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엔 돈이 없어가지고 호텔 대신에 모텔 생활을 한다 하는 주장과 함께 후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고 난 뒤에 이 말에 동의하면은 저에게 자 말하자면 호텔 대신에 보좌관하고 모텔에 들어가서 세 사람이 한 방에 자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좀 후원해 달라 이런 말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역대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이다. 자 이러자 지금 이 김남국의 문제는 더욱더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가상화폐를 실명화하자 그걸 본인이 유예를 했습니다. 그 법안을 유예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자 코인 과세 유예법을 낸 김남국이가 그 3년 전에는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가 코인 과세 유예법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김남국이 직접 본인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해충돌. 그런데 이거를 이해충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해충돌을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하는 법을 냈던 사람이 바로 또 김남국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남국의 민낯을 까고 보니까 야 이재명 못지않구나. 그렇게 이재명 쫄쫄쫄 따라다녔구나. 그래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을 보면 김남국은 지난 2020년도 12월 21일 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민형배 등과 함께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의원이나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일반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나 사적 이익 추구 등을 할 수 없게 했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리고 뭐 백지 신탁 대상 의원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안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통합 조정돼서 2021년 4월 달에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 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발의했던 김남국이가 스스로 이해충돌 논란의 핵심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김남국은 본인이 논란이 될 만한 것까지도 다 법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놓고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 김남국과 관련해서 자, 이재명과 꼭 빼닮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무실 안에 CCTV를 설치해 놔놓고 자, 거기 뇌물 방종이다. 그랬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짜다. 그리고 이 김문기도 모른다. 자기에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도 갔고 골프도 치고 낚시도 같이 했다고는 해외여행을 9박 10일을 같이 했다는 김문규 개발 1처장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씨가 2014년도에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선거사무소의 임차료를 대신 내줬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50만 원에 보증금을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백현동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임서 씨를 나는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2006년도 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나는 잘 모른다. 떨어지고 난 뒤에 모른다 했는데 이게 김인섭 씨가 이재명의 돈을 대납해 준 게 2014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 대선할 때도 대선 때 안동에도 이 김인섭 씨가 가 있었다. 그리고 정진상이가 김인섭 씨가 구속되어 있을 때 두 차례나 면회를 갔다. 그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속도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 자 시침이 뚝 잡아떼고 모른다, 안 했다, 내가 관계없다 라고 말하는 이재명이나 김남국이나 둘이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 김남국이가 이재명 때는 대변인 같기도 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똑같은 과인가. 자, 그러고 보면 김남국, 이재명, 거기다가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김남국 주변에,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른바 이재명 키즈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거기 김용민도 지난번에 김남국 같이 다니면서 본인도 이제 김밥 먹기도 지겹다 이렇게 하면서 김밥 먹는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했고 김남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모았던 후원금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3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3억. 그러니까 이렇게 서민 코스프레 아주 거지 코스프레 이렇게 하면서 돈을 싹 챙긴 김남국이나 그리고 대장동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CCTV를 달아놓고 내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있다. 저 봐라 이렇게 말했던 이재명이 자 몇백억 원의 뒷돈을 이렇게 주기로 약속받았다. 고 알려진 거나 보면은 도끼인 객긴 그야말로 유유상종 끼리끼리 놀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정당이고 한심한 김남국 이재명이 아닌가. 성창경 TV였습니다.